안녕하세요. 코스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빠르게 세수만에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세수만에 이기는 수. 일단 포가 이 자리를 갑니다. 이 자리 가면은 초에서는 움직일 게 차가 내려가면 차가 때리기 때문에 차도 모두 움직입니다. 자,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이쪽 포가 이쪽, 최소 이제 한 수씩겠죠? 네, 이쪽 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들게 없죠?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 이렇게 들이밀면은 깔끔하게 세수 만에 이기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포를 이쪽으로 넘기고 한 수씩이면은 이쪽 포도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 들이밀면 간단히 세수만에 외통이 되겠습니다.